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분원이 KTX 세종역 신설과 한묶음으로 여겨지다 보니 충북은 갈팡질팡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이라도 먼저 만들자며 국회법을 개정 발의한 이해찬 의원. 원래 취지에 맞춰서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와 청와대까지 옮겨야 한다며 맞불을 놓는 남경필 경기지사. 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이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치권은 저마다 셈법으로 대선 이슈로까지 띄우며 갑론을박이고 세종시는 대환영인데 충북은 아무 반응 없이 갈팡질팡입니다. 세종시 국회 이전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지만 곧바로 충북이 반대하는 KTX 세종역 신설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 분원 설치라든가 아니면 청와대나 국회 이전 원천적으로 우리는 협조 못하고 반대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더민주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된 듯 도종환 오재세 의원은 국회 분원 법안 발의에 동참한 반면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발을 뺐습니다. KTX 세종역과 명확한 선긋기 없이 국회 분원에 공조했다가 자칫 세종의 관문 오성을 스스로 내줬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